자, this year, the year 2018이라고 해도 되지만 is over. over라는 거는 뭘까? 뭐뭐를 넘어? 자, 넘어섰다 하니까 뭐야? 끝난 거야. 그치? Game is over. 게임이 뭔 거야? The game is over. 게임은 끝난 거야. And a new year is finally here. 그리고 새해가 finally는 마침내 here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요. In the Chinese zodiac, zodiac이라는 거는 뭐냐면 띠지 띠. 응? 응. 아, 중국의 12궁도에서는 2018 was the year of the dog. 2018년은 was the year 한 해였는데 of 무엇의 해였냐? 자, of는 항상 물음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어. 무슨 표 처리? 물음표 처리. 개의 해였어요. Now it is time. 지금 it is time. 시간이야. 그지? 때야. 여기서 time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된다? 시기. 뭐다? 시기야, 시기. 자, is은 시간, 날짜, 요일, 날씨, 뭐 이런 뜻이 있어. 밝기. 자, 이런 거 대신으로 쓰인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뭘까? 아, 지금은 이 시간이, 때가 is time, 어떤 시기란 말이야. 알겠지? Time은 to welcome. 그래서 뭐 해야 돼? 환영해야 돼. 맞이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to는 그래서 뭐뭐 한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지? 시대인데 어떤 때냐? 뭐뭐 할 때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뭐뭐? 맞이할 때란 말이야. The year of the pig. 돼지해를 맞이할 때란 말이야. 자, the Chinese zodiac calendar. 중국의 12궁도 달력은 consist of는 앞으로 니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는 한 엄청 중요한 단어다.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진, 구성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건 되게 특이한 거야. 왜냐면 너네가 아직 수동태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수동태가 아닌데도 수동의 뜻을 가졌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consist of는 무슨 뜻이다? 뭐뭐로 구성되어 진다. 뭐라고? 뭐뭐로 구성되어 진다. 자, 그러면 12 animal signs. 두 개의 동물의 signs. 뭐로? D로. 알겠지? 아, 이거 animal sign을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D 무슨 D 하는 동물의 D를 뭐라고 한다? animal signs라고 한다. Each animal, 각각의 동물은 자, each는 하나야. 뭐라고? 하나. each나 every는 몇 개로 친다? 하나로 쳐요. each나 every는 몇 개로 친다? 하나. 그래서 뒤에 animal 하나가 온 거야. s가 안 거고. 알겠지? 각각의 동물은 represent. represent 하면 뭘까? 대표한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 대표한다. 대표 한다. Every year in turn, 각각의 해를, 그지? 한 동물은 한 해를 대표하잖아, 그지? In turn 하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뜻이야. 뭐 하면서? In turn, turn 원래 도는 거잖아, 그지? In turn 돌아가는 건 안에서니까, 아 돌아서, 돌아가면서 차례로 이런 뜻이야. This year is the year of the pig. 올해는 무슨 해야? 돼지. 돼지의 해야. The pig is the last of the Chinese 12 Chinese zodiac animals. 자, 돼지는 is the last 뭐야? 마지막이야. 뭐다? 마지막이야. Of 무엇의 마지막이냐? The 12 Chinese zodiac animals. 자. 12개의 중국의 그 띠들, 동물, 띠 동물들 중에 마지막이야. 그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가 뭐야? 돼지. 알겠지? Pigs are often described as kind, independent, and positive.
자, 오늘 배웠던 게 이제 나오니까 잘 봐. 오늘 배웠던 거야. Describe는 묘사한다. 뭐라고? 묘사한다. 그럼 Described는 뭐가 되는 거야? 묘사했다. 아니면 묘사되어지는인데 앞에 이미 뭐가 있어? Are이라는 비동사가 있지? 네. 그럼 얘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이미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단 말이야. 얘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왜?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라고 했어? 네. 하나. 그럼 얘는 묘사했다가 아니고 묘사되는 이란 말이야. 묘사됐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어. 자, 돼지들은 종종 묘사되어지는 이다, 있다, 상태이다 중에 뭐야?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돼지들은 종종 묘사되어지는 상태이다. 다른 말로 뭐야? 묘사되어 진다. 뭐라고? 묘사되어 진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수동태.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 돼지들은 종종 묘사되어진다. As kind. 뭐한 것이라고? 친절한. Independent. 독립적인. 그리고 positive. 뭐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뜻이야. 알겠지? 상태로 묘사된다. They are also generous. 그것들은 또한 뭐하다? Generous 하면 뭘까? Generous. Generous는 관대한, 너그러운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관대한, 너그러운. 관대한, 너그러운. About은 뭐뭐에 대해서야. Others 하면, others 하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들의 mistakes는 뭘까? 실수에 관해서 너그럽다 말이야. 자, 여기 보면은 article mp3지? Voca mp3지? 집에 와서 봐도 되고 내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장한이는 휴대폰을 바꿨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게 나을 거야. 알겠지? 네. 자, 물론 이거 한번 article mp3는 한번 들어야 돼. 알겠지? 읽어주는 거. 자, 다음에 furthermore는 더욱이야. 뭐라고? 더욱이. Pigs are a symbol. Symbol은 상징입니다. 뭐라고? 상징. 돼지들은 are a symbol. 뭐래? 상징이래. Of 무엇의 상징일까? Of wealth. 뭐의 상징? 부의 상징이야. 뭐의 상징? 부의 상징. Their chubby faces. chubby 하면은 뭘까? chubby. 뚱뚱한 이런 말. 그들의 chubby faces and big ears. 뚱뚱한 얼굴들, 통통한 얼굴들과 big ears, 큰 귀들은 are connected. 여기도 보자. 자, connect가 연결한다야. 그럼 connected는 연결했다 아니면 연결되는 are 상태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연결되어 진다. 이거야. to 뭐뭐에 fortune and good luck. 뭐와 뭐에 연결된다? fortune. 행운과, 그러니까 복이야, 복. 행운과 끌럭이 이게 복이야, 알겠지? 뭐야, fortune은 큰 재물이라는 뜻도 있어, 알겠지? 큰 재물과 뭐에 연결돼? 끌럭, 복, 행복. Korean people welcome the new year in different ways. 한국 사람들은 welcome, 뭐한대? 맞이한대. The new year, 뭐를? 그 새해를 in different ways, 다른 ways 하면 방식들이. 방식들. Some people meet their family members. 어떤 사람들은 만나요. 그들의 family members. 누구들을 만나? 가족들을 만나요. And relatives. 또 누구를 만날까? 친척들을 만나요. And exchange는 뭐하냐? 교환하다야. 뭐라고? 교환. The words. 뭐를 교환한대? 말들을 교환한대. 어떤 말일까? blessing 하면 축복의 말들. 뭐라고 해? 만나면 새해 만나면 뭐라고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하지. 덕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렇지, 덕담이야. 덕담을 exchange 뭐 한다? 교환한다 말이야. 주고받는다. 그렇지, 주고받는다. Other people go to the East Coast on January 1st. 다른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 영어를 할 때 some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가 나온다?
others가 나와요. 알겠지? 어떤 사람들은 meet 만나고 and exchange 뭐 한다 교환하고 어떤 사람들은 go 뭐 한다 간다 to the east coast 어디에 가냐 동해에 가요 어디 동해에요 on January 1st 언제 1월 1일에 they make wishes make wishes 하면은 뭐를 빈다 소원을 빈다 and New Year's resolutions 자 이거는 새해 다짐이야 이제 새해 다짐을 만든다 올해는 뭐뭐 해야지 올해는 뭐뭐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뭐다? New Year's Resolutions라고 해요 뭐라고? New Year's Resolutions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이야 뭐라고? 뭐뭐 하는 동안 While watching 뭐 하는 동안에 보는 동안에 The first sunrise 뭐를 보는 동안에 첫 번째 일출을 보는 동안에 rising은 올라가는 거야 태양이 올라가는 게 뭐야? 일출이지? 자, while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they are이 생략됐어. 뭘까? 자, while 뭔가 하는 동안인데 they are watching 그들이 보고 있는 상태인 동안에 이런 뜻이. 자, 단어들. 자, 여기 12 간지 나왔네. 뭐야? 자, 축. 또 뭐야? 자, 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